12월 3일 금요일 시카고 윈 TV 미주 한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대표단이 2021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재외동포 권익 증진과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6박 1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석기 의원과 원내부대표인 태용호 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3일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시카고 윈TV를 찾은 대표단은 방송을 통해 재외선거의 중요성과 함께 1월 8일로 마감하는 유권자 등록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15만 중에서 11%만 투표에 참여하고 나머지 90% 가까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국내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이 동포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관심을 덜 갖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215만 유권자 중에서 절반인 50%가 투표를 해버리면 그것이 110만 표가 넘지 않습니까? 100만 명 이상이 해외에서 투표를 하면 대선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럼 동포들이 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정치권에서 동포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달려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어느 특정 정당, 어느 후보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태 의원은 최근 북한의 동향 보고와 함께 종전 선언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무엇보다 탈북민들의 한국 내 정착 지원 보강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1월 8일 날이 마지막 이제 유권자 등록의 날입니다. 이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그저 선거 날 투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권자로 빨리 등록하셔야 투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1월 8일 전까지 빨리 좀 투표할 수 있도록 등록해 주십시오. 네.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내년 1월 8일입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보다 앞선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대표단은 3일 시카고를 시작으로 6일 뉴욕, 8일 워싱턴 DC, 10일 애틀랜타, 12일 로스앤젤레스, 15일 샌프란시스코, 17일 시애틀을 방문한 뒤 오는 20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윈TV 김한기 회장이 진행하는 프라임 톡쇼는 3일 오후 7시에 방송될 예정이며 윈TV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1일 온라인으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모두 우수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모더나의 백신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연구원들은 40만 명에 가까운 퇴역 군인의 건강 기록을 이용해 올해 1월 4일에서 5월 21일 사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후기 기록을 이용해 우수성을 비교했습니다. 총 24주의 추적 기간 동안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확률을 모더나 접종자들의 코로나19 감염 비율에 비해 27% 더 높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접종자 1,000명당 5.75명의 코로나 감염이 있었으나 모더나 백신 접종자 1,000명 중 4.52명의 감염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따라서 두 백신 모두 코로나 감염 방지에 효과적이며 모더나가 약간 우세한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에 있어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자의 감염률이 1,000명당 6.54명으로 늘었다고 알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모두 실험실에서 만든 mRNA를 사용해 세포의 단백질 생성 방법을 이용해 체내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미시건주의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구부 4명을 총기 난사로 살해한 15세 학생의 부모가 역시 기소되어 3일 오후 2시 출두 예정이었으나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두절돼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보안관실의 도주자 추적 전담팀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클랜드 카운티 검사 캐런 맥도날드는 3일 오전 발표에서 학생의 부모인 제임스와 제니퍼 크램블리는 각각 4건의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종 상태인 그들이 도주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총격 용의자인 15세 에산 크럼블리는 30일 학교에서
아버지의 9mm 반자동 권총을 사용해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선은 테러로 인한 사망사고 성인범죄로 4건의 1급 살인, 7건의 상해와 총기 소지 중범죄 등 총 11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맥도날드 검사의 발표에 의하면 일선이 11월 26일 블랙프라이데이에 아버지의 총 구매 현장에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선은 소셜미디어에 Just got my new beauty today라고 언급했으며 모친인 제니퍼 크램블린은 자신의 아들과 총기를 테스트한 것을 온라인에 올렸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 세일 기간에 일선이 부모에게 총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혼다 자동차는 3일 차량이 주행 중 엔진 후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막기 위해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72만 5천 대의 SUV와 픽업 트럭이 포함됩니다. 리콜은 2019 패스포트, 2016에서 2019의 파일럿, 2017에서 2020 리지라인 픽업에 적용됩니다. 혼다가 3일 미국 안전규제기관이 게시한 문서에서 차량의 앞부분을 덮고 있는 후드의 잠금장치인 외치 스트라이커가 손상돼 후드가 분리돼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행 중 후드가 열릴 경우 시야가 완전히 막히며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여러 차량의 충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리콜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딜러는 소유주에게 무료로 후드 잠금 장치를 수리하거나 후드를 교체해 줄 것이며 1월 17일부터 소유자의 우편으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버거킹은 이번 주말 설립 64주년을 맞아 이번 주말 와퍼의 가격을 1957년 가격표인 37센트에 판매한다고 알렸습니다. 버거킹은 버거킹 로얄 퍽 회원 프로그램을 출시했으며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하고 무료 회원제인 로얄 퍽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할인된 와퍼 구매는 웹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다른 쿠폰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는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3일과 4일에만 적용되며 로얄 퍽 계정당 한 번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2일 발표된 당국 통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524명으로 보고돼 전 미주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1일 수요일에는 6,119명이 보고돼 88%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많은 일리노이주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전국으로 여행한 뒤 확진자가 폭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최근 발견된 오미크론의 확산의 영향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지난주 오미크론을 우려 변종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전염성은 더 강하나 치명적이지는 않은 돌연변이의 급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뉴욕에서 하와이까지 총 10건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또 많은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해외여행을 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보건당국자들은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2일 23만 1,876건의 코로나 검사를 시행했고 이는 전날보다 2배 증가해 또 다른 확진자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일 기준 주 전역에서 2,032명이 코로나로 입원했으며 이 중 505명은 중환자실에 214명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 전 병상 잔여율은 18%로 중증 환자용 병상은 12%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요일 현재 일리노이 주민의 예방접종률은 61.8%. 권원직 시애틀 총영사가 직무정지 6개월 만에 최종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일 직무정지 상태로 대기 중이던 권원직 시애틀 총영사에게 귀임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권 전 시애틀 총영사는 지난 1일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총영사는 지난해 12월 부임했으나 지난 5월경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6월 외교부 감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명령에 의해 관저 대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외교부의 귀임 발령을 확정했습니다. 시애틀 영사관 측은 안현상 부총영사가 총영사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32,822명, 신규 사망 1,264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9.6%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7,558명, 신규 사망자 수는 36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1.8%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